자, 오늘 진행하는 수업 주제는 여행지 스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녔던 곳 혹은 가고 싶은 곳을 그려도 관계는 없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마음 놓고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예전에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되겠군요. 중학교 때라든가 코로나 상황 이전에 갔던 곳 중에서 기억나는 곳, 기억나는 곳, 기억 속에 담아둔 곳, 그런 곳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펜은 뷰크사에서 제조한 미공필이라는 만년필입니다. 미공필은 이렇게 펜촉 끝이 살짝 휘어져 있는 그런 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을 그릴 때 좀 두꺼운 선이 나오고요. 세우면은 가는 선도 나오고 뒤로 해도 나올까요? 뒤로 해도 나오는군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들을 계속 둘러보는데요. 선 쓰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잘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 작가들이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가지, 물론 직선을 많이 쓴다, 긴 선을 많이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털선을 쓰지 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털선이 뭐냐면은 짧은 선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짧게 짧게 쓰는 거. 네, 자, 근데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에서는 좀 다릅니다. 선생님은 물론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긴 선을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림을 빨리 넣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비전공자들에게, 비전공 학생들에게는 자유로 맡깁니다. 그러니까 긴 선을 쓰든 짧은 선을 쓰든 털선을 짧게 짧게 연결해 쓰든 관계없다는 얘기죠. 왜? 목적에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목적. 어반스케치 같은 경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반스케치를 하면서 마음의 편안함, 마음의 위안, 좀 힐링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틀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틀을 정해놓고 뭐는 하면 안 되고 긴 선은 사용해야 되고 짧은 선은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틀과 서식을 정해놓으면은 그때부터 이 그림 그리는 게 재미있기보다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는데 털선을 써도 되고 짧은 선을 써도 되고 긴 선을 써도 되고 자기가 쓰고 싶은 선 혹은 쓸 수 있는 선을 쓰면 되겠습니다. 초심자들이 털선을 쓰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을 쓸 때 괜히 쓰다가 그리다가 그림 틀리면 어떡해, 그럼 다시 그려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털선을 쓰지 않고 긴 선을 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만큼 훈련이 돼 있고 수년간, 십수년간 그림을 그려온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고요. 초심자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쓸 때 가장 본인들이 안심하고 부담 갖지 않고 쓸 수 있는 선 짧게 짧게 써도 되고요. 털선 털털털하게 써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크게 우리가 제약을 두지 말자라는 취지입니다. 자,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전공자 학생들, 물론 여러분들도 짧은 선을 써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입시라는 것을 앞두고 있고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제한시간 내, 우리나라 입시가 제한시간 내에 누가 더 빨리 잘 그리라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훈련에 맞춰서 연습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짧은 선, 짧은 털선보다는 긴 선 위주로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에어컨이 이렇게 있는데 설명을 하다가 또 선생님이 해서는 안 되는 실수 중에 하나, 자기 그림에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자기 그림에 빠져서 이거 빨리 그리려고 했던 처음 의도가 어긋났습니다. 자, 한번 다시 또 속도를 내서 퀵 드로잉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조금 삐스러져도 관계없고 조금 본인이 의도한 거에 맞춰서 잘 나오면 되지만은 선생님도 그림을 여러 장을 그리지만은 자기 의도대로, 내가 처음에 의도한 대로 나오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의도한 대로 조금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그림 망했어, 이생망, 다시 그려야지 그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펜의 느낌은 필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아주 미끌미끌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딱딱하진 않아요. 물론 펜을 뒤집었을 때는 조금 거칠게 나오는 부분은 있는데요. 바로 했을 때는 아주 부드럽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림을 그릴 때 펜을 주로 뒤집어서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의 필감은 기존에 썼던 펜들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워낙 기존에 사용했던 펜들이 딱딱한 질감을 갖고 있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미공필, 야외에서 필드에서 퀵드로잉 하기에 아주 적합한 펜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살짝 이게 좀 잘 안 나오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실내에서 촬영 중에 있습니다. 이 넓은 전시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소리가 굉장히 울립니다. 그래서 녹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면은 자막으로 대체할 계획이에요. 자막으로 다 개최를 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면 요 초반부 설명에서만 녹음된 음성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빠르게 편집된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선생님 진짜 실제로 이런 속도로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 건 아니겠죠? 다 이거 빠르게 편집한 거예요. 이 전시장에서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영상에 이 음악이 들어갈 경우에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음악을 꺼달라고 할까요? 잘 대충 들어가야 될 텐데 음악이 너무 선명하게 들어가면은 의도하지 않은 거지만은 이 삽입된 배경음악 때문에 의도치 않게 들어간 음악 때문에 괜히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갑자기 드네요. 예전에 어디선가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가지고 드라이버인데 운전하면서 바깥 창밖 풍경을 동영상으로 찍었는데요. 마침 때마침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동영상에 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영상을 내려야 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생님 채널처럼 인원이 많지 않은 현대에서는 뭐 이걸 갖고서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은 요즘은 자동으로 그게 검색이 되는 부분이라서 배경음악에 대한 걱정이 살짝 들어요. 그럼 뭐 더빙을 해서 다시 만들어야죠. 자, 비교를 위해서 펜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펜은 듀크사에서 나온 미공필이었고요. 기존에 쭉 사용해왔던 미공필 이걸로 한번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펜이 훨씬 잘 나와요. 아, 이럴 수가 있나? 이거는 대략 5,000원 정도 했던가? 5,000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이 미공필이 훨씬 잘 나옵니다. 펜을 거꾸로 해도 나가는 선이 아주 잘 나오고요. 살짝 앞서 사용했던 그 펜은 약간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떡하지? 그걸로 하기로 했는데 다시 찍어야겠는데요. 이렇게 자유로운 곡선들, 자유로운 선들, 직선들도 좀 있고 너무 반듯반듯한 것보다는 조금 삐뚤삐뚤하게 그리는 게 지금 보기가 편안하죠. 물론 이제 반듯한 그림들이 깔끔하고 보기는 좋은데 감상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요. 너무 반듯하게 인쇄된 것처럼 깔끔하게 그리는, 물론 그건 이제 그림 그리는 각자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게 뭐 좋고 나쁘고의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줄여서 퀵드로잉 스타일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선이 보기가 자연스럽다는 거죠. 보기 편안한 선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미공필, 새로 산 미공필로 연습을 그림을 그릴 계획이었는데 여기 빠질라 그러니. 요거 펜의 단점은 이 부분입니다. 캡을 뒤로 꽂았을 때 여기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요 펜이 뒷부분에 요 필러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선생님 스케치 이 가방 여기가 잉크 범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무서워서 뺐는데 또 빼면은 이 펜이 좀 작다 보니까 손 안으로 자꾸 말려 들어가요. 다 각자가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리는 사람이 선택을 해야겠죠. 앞서 사용했던 듀크펜 그의 단점은
바로 썼을 때는 잘 나오는데 펜을 뒤집었을 때, 펜 쪽을 뒤집었을 때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 저렴이 미용필 얘는 앞으로 써나 뒤집어 쓰나 옆으로 쓰나 참 잘 나온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아직 선생님이 많은 펜들을 다양하게 접해본 게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한 펜들을 만져보고 테스트해보고 그 펜들의 장단점들을 소개를 할게요. 지금 워낙 뭐 몇 자로 만져보지도 않고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 저렴이 핀만 지금 30자루 이상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그거 안 쓰고 그냥 비싼 거 하나 써서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펜의 어떤 경험치를 모르죠. 이 펜이 왜 좋은지 뭐가 나쁜지에 대한 부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과정사진을 하나씩 찍어야 되는데 좀 선생님 또 그림에 빠져서 그리다 보니까 과정사진을 또 하나 안 찍었네요. 놓쳤네요. 여기서 투시가 살짝 어긋나는 느낌이 드네요. 선도 자유롭게 쓰고 긴 선, 짧은 선, 털선 역시 자유롭게 쓰는데 구조적인 연결, 구조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려면은 사실 투시 하나는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구조적인 연결, 구조적인 측면에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투시가 좀 정확하게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 소실점 방향으로 이렇게 좁아져가는 느낌, 그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벽돌 그리기 약간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긋나게 선들을 쓰는 점, 쓰는 거, 이게 헷갈려요. 그리다 보면은 윗칸하고 아래칸하고 서로 살짝 한 칸씩 어긋나게 이걸 그려야 되는데 그리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그린 데다 또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거 할 때는 위에 하나 긋고 한 칸 띄고 긋고 위에 하나 긋고 한 칸 띄고 긋고 하는 방법으로 아래로 쭉 내려와 주면 되겠습니다. 세밀하게 막 자세하게 파하면서 그리는 그림을 좋아하는 성향의 학생들도 있고요. 가볍게 생략도에 가면서 선의 어떤 직선적인 것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그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떤 게 좋고 나쁘다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더 잘 만들어지는 부분, 잘 그려지는 부분,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그려나가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펜은 워터브러쉬입니다. 자, 채색은 예전에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어둠을 먼저 들어갈 거고요. 지난번에 사용한 녹색 기운의 물감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물을 깨끗하게 빨아줘야겠고요. 어두운 채색은 정해지는 색은 없습니다. 울트라마린에다가 울트라마린 보라색을 살짝 섞어서 그러면 어두운 부분 그림자부터 들어가는 방법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색은 가볍게 많은 색을 넣지 않고 가볍게 명쾌하게 들어갈 계획이고요. 당초에 연습지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A4 용지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을 하면은 종이의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져서 많이 울게 됩니다. 많이 이게 쭈글쭈글해지죠. 그래서 채색은 최대한 가볍게 한 번만 칠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은 지금 충전한 잉크가 앞서 사용한 듀크 펜도 그렇고 나중에 그린 다이소 펜도 그렇고 카본 잉크입니다. 물에 번지지 않는 피그먼트 잉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고 조금 메마른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종이 때문에 그런 거죠.